귀여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시아버지 나왔다. 무서워. 약간 무서워. 되게 보수적인 입맛을 가지고 계시네. 3일 구우면 맛있겠네. 눈물이 난다, 눈물이 진짜. 유일하게 이 출연하신 분 중에 이 시아버지만 한국 음식을 싫어해요. 맞아요. 식자는 식자잖아요. 그쵸, 그쵸. 식자는 프랑스나 한국이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너무 어려워. 맞네, 맞네. 네, 시댁 오늘 갑니다. 시댁에. 아, 시댁 가시는구나. 오케이. 오. 어? 어머. 하피, 두 굿데, 오케이? 뭐야? 두 굿데. 두 굿데. 뭐야? 이게 le goût. Le goût n'est pas vraiment bon, dégueulasse. 역한 느낌이라고? 아우. 약간 로안이 n'aime pas non plus, mais tout ça là. 와. 오, 말씀. 아우, 상처받게 발언을 하시네. 어, 되게 심한 말 하셨어요. 그래요? 더럽게 맛없다고, 더럽게 맛없다고 얘기했는데. 아, 진짜요? 진짜요? 프랑스어로? 더럽게 맛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어로 더럽게 맛없다가 어떻게 되는데요? 두 사람. 세대결아, 이게 완전 더럽게 맛없다. 아, 진짜요? 프랑스어로? 써봐? 어머니 자리 뜨시고. 아, 오케이. 뭐야? 레시피체? 레시피체. 아, 진짜? 우와, 예쌌쌌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저희 어머니가 와, 직접 워딩 해가지고 맞춤 레시피 아버지용 자신만의 레시피로 파인철 엔션이비 여덟 개가 더 있대. 저런 책이 시아버님도 고생하셨겠는데요. 진짜 고생하셨겠다. 그러니까. 시아버님 맞춤 레시피요? 이게 다 어머니 파인철들 진짜 가보다 가보. 와우.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엄마도 있어요. 오. 아, 그러면 원래 프랑스 분들이 저러시는 거예요? 네. 아, 이분이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약간 이번에 레시피마다 사실은 방법이 수많아서 가족에서는 맞는 레시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하고 근데 제대로네요, 이분이. 와우. 근데 약간 탐나긴 하네요. 거기는 뭐 앙트레부터 그냥 모든 메뉴가 다 있어요. 디저트까지 다 있고요. 저희가 한 권만 봤는데도 한 그 안에 레시피가 한 100개는 넘어 보였거든요. 100개는 넘어 보였거든요. 세보진 않았는데. 한 권당? 야, 800가지야? 와. 한 12개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엄청 많아요. 오, 대박이다. 와. 저 처음 시집 올 때 남편이 저한테 얘기한 게 너 딴 거 다 못 해도 되니까 저희 엄마가 저 그러니까 남편을 끓였던 된장찌개가 있었어. 차돌 된장찌개. 야, 딴 거 못해. 이거만 배워와라 했었는데 저도 며느리한테 그것만 가르쳐주려고요. 네. 안정환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네. 제일 좋아하고. 요즘에 뭐 거의 제가 다 끓여요, 된장찌개. 제가 며느리한테 알려줘야 될 판이에요. 네.